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친노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 그리고 반노동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 세력이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거대 노조 역시 대견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 집단, 권력 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 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 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각종 개혁 과제가 노조의 의사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 노조가 아닌 책임 노조, 귀족 노조가 아닌 권익 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어내겠습니다.